예. 그 먼저 오늘 나간 자료 있는데요. 거기 앞에는 광고고요. 그 경매 전문가 과정 여기서 한다는 얘기고. 거기 제가 이제 민법 실무는 제가 맡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경매 과정 요 부분 이게 세 파트로 돼 있는 전문가 과정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익히는 요참에 그 계기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파트 내지는 한 파트를 이제 맡게 되는데 아마 이거 전문가 과정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통하면 더 확실하게 이제 확신에 차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뭐 아파트 정도 공동주택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서 낙찰받을 수 있게 해드린다고 이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물건들도 이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연을 맺는다는 게 이제 또 중요하고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또 자세하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맨 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무료인강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회원가입만 하시면 그냥 무료로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대신 이제 뭐 교재 가지고 하겠죠. 그냥 교재 같은 건 뭐 알아서 구입을 하시든 장만을 하시든 하시면 되겠고 동영상은 이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거니까요. 들어가서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이제 광고 뒤에 있는 그 예제 연습 있죠? 예제 연습. 자 요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다른 분들하고 이제 협의해서 만든 거고 지금 바로 볼 건 아니고 우리 교재 나머지 부분 다 보고 나서 같이 이제 연습을 할 거다. 권리 분석 연습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재 지난 시간에 152페이지까지 했고요. 153페이지 권리분석에서 들어갑니다. 권리분석. 지금까지 이제 배운 권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늘상 머릿속에는 이제 말소 기준 등기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 물권하고 채권을 항상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중에는 대부분 채권자 평등의 원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도 그렇고 좀 불이익이 있는데 이 중에 보호받아야 되는 친구들 주택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임대차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런 자들한테 이제 물권과 같은 그런 힘들을 준다. 그럼 물권이 여러 가지 힘을 가졌는데 그 중에 가장 경매하고 관련돼서 필요한 힘은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입니다. 이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자 일반적으로 채권, 임차권은 가지고 있지를 못하지만 여기에 특별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권리들을 주고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고 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경매, 대항력이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경매에서는 우리가 그거 대항력이 있는 점들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 뭘 기준으로? 말소 기준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선변제권 같은 거는 평상시에는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평상시에는 그런 권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런 권리를 주장한다. 특히 배당에서 순서대로 배당을 받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우선변제를 받는 그 배당 틀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0순위가 있고 1순위, 2순위, 3순위 자 이런 것들은 뭐 시간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요건을 충족하면 그냥 그 틀에 들어간다. 그래서 경매 비용이라든가 뭐 당해세라든가 최우선변제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당 연습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 틀을 집어넣는 거 말고 그 한 세 번째가 네 번째 나오는 우선변제권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걔들끼리 계속 줄을 맞춰보고 순서를 세워보는 이게 우리가 주로 배당 연습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자 이해가 아주 잘 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자 153페이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또는 권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제 기억이 나시죠? 뭐하고 뭐가 있죠?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이걸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한다. 자, 그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에 관하여 해서 첫 줄에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강제 경매 등기, 압류, 가압류. 자, 목적물이 경매되면 소멸되고 이들 권리의 등기보다 뒤에 있는 등기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말소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외를 제외한다. 그러면 어떤 예외가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았다. 그러면 예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으면 인수된다. 이렇게 되고 뒤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걸 이제 인수주의 이렇게 부르고요. 이건 소멸주의 이렇게 돼요. 또는 청소, 소재된다 그래서 소재주의 뭐 이렇게도 부르면 돼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권리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소 기준 등기 찾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앞에 요건을 갖췄느냐 뒤에 요건을 갖췄느냐. 자, 물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앞에 등기했느냐 뒤에 등기했느냐. 그렇죠? 아, 주택임차인 같은 경우는 앞에 대항요건을 갖췄느냐 뒤에 대항요건을 갖췄느냐 날짜 이걸 기준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예외 그러면 예를 들면 가처분 등기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뒤에 나와도 원래는 뒤에 나오면 이건 가처분 등기도 소멸돼야 돼요. 말소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본안 소송 자체가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한 소송이었고 그 소송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닌 진짜 소유자가 이겼다. 자, 이렇게 되면 요 가처분권자가 그 진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가처분권자 즉 진짜 소유자가 그 판결문을 들고 소유권을 이전해 버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가처분은 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가처분 원칙적으로 소멸이 되는데 이렇게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있는데 가처분이 있다 그러면 원래는 소멸되는데 이렇게 살아남는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게 있으면 분명히 뭔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송이 무슨 싸움인지를 살펴보셔야 돼. 그 재판이 뭐에 관계된 재판인지.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재판이다 그러면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닌 뭐 다른 것들 때문에 가처분 등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외는 요 가처분은 그나마 그래도 뭐예요? 지금 등기부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만 보고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부에 안 나오는 놈이 하나 있어. 유치권. 요 놈.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기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이면서 부동산 물권이면서 또 동산 물권이기도 하고 부동산 물권이기도 한데 자 원래 우리 부동산 물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돼야 된다. 등기부에 공시돼야 되죠. 근데 유치권은 등기가 공시 방법이 아니라 점유가 공시 방법이에요. 유치권은. 그래서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하려는 얘기는 뭐하냐면 유치권은요. 중요한 건 유치권은 언제부터 그게 성립하느냐 효력이 있느냐 이렇게 될 때요. 점유 한때부터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점유가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점유 한때부터 유치권자로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입니다.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점유를 했대. 등 말소 기준 등기 앞에서 점유를 했대. 나중에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점유 날짜를. 그럼 이건 당연히 인수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근데 뒤에서 점유를 했대요. 이건 마치 다른 물건이 뒤에서 등기하는 거랑 같은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그럼 유치권이 지금 뒤에서 점유를 했대. 그러면 이놈은 당연히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놈은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유치권은. 그래서 예외라는 거예요. 유치권은 말소 기준 등기 뒤에 성립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다만 우리가 이거 지금 물건 이거 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매 나왔으니까 분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매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경매 등기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경매, 강제 경매 등기든 임의 경매 등기든 등기가 나와야지 경매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유치권은요. 말소 기준 등기 뒤에 들어와도 대항력이 있는데 경매에서 만약에 경매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매 등기 이후에 점유를 했다. 그러면 유치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즉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 유치권 성립 시기, 즉 점유 시기를 확실한 날짜를 알았어. 언제 점유했는지 알았어. 근데 보니까 경매 등기 이후란 말이죠. 그러면서 유치권자들이 유치권 행사한다고 유치권 신고까지 하고 버젓이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물건에 유치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다들 접근을 안 해. 왜? 공사대금 채권이거든. 공사대금 채권 관계돼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거든. 이것만 봐서는 유치권 인정되잖아요. 그리고 말소 기준 뒤에서도 인정된다고 했잖아. 대항이 할 수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본 결과 경매 등기 뒤에 점유를 했단 말이야. 이걸 사람들이 몰라. 나만 알아. 나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나만 정보를 가진 거잖아. 그 정보가 곧 돈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확실하다, 그 날짜가. 그쵸?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거는 들어가서. 아니 이제 얘는 분명히 안 나갈 거란 말이죠. 가서 이제 나가라고 얘기하고 안 나가면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요 날짜를 밝혀내야 돼요. 그 날짜를 입증해야 돼. 예, 입증해야죠.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우길 거란 말이야. 되게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뭐냐면 지들이 잘못 알고 지들은 그냥 유치권이 있는 줄 알고 이 날짜 해도 그렇게 내 해놓는 애들이 있어요. 멍청하게. 예?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당하는 거고 중요한 건 얘들이 이렇게 해서 뭐 신고하고 하면서 그 날짜를 했던 거를 그거 정도 되면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죠. 지들이 스스로 밝힌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뭐 날짜를 제시하게 되면 반드시 얘들은 아니라고 이제 잡아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입증해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치권하고 가처분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건 뭐 자잘한 건 둘째치고 이게 가장 큰 예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소 기준 뒤에 있으면 원래는 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얘는 등기부에 나오면서 안 그럴 수도 있고 얘는 등기부에 안 나오지만 소멸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치권은 경매 등기 나기 전에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말소 기준 등기 항상 자 저당 근저당 그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 그다음에 강제 경매 등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요, 요 말소 기준 등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경매 권리 분석한다 뭐 한다 그러면 모든 대부분의 선생님들 다 말소 기준 등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범위가 달라 선생님들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제 전세권도 말소 기준 등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적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전세권은 말소 기준 등기다라는 거를 적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 안 맞아요. 저걸 저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전세권은 어떤 경우에 전세권 자체로는요. 용익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담보 물건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담보 물건의 성격을 가질 때는 저당권처럼 취급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것도 말소 기준 등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게 복잡해지고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얘는 말소 기준 등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요걸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고 얘는 대신 어떻게 하느냐. 저 전세권자가 자 여기서 말한 말소 기준 등기 앞에 여기 전세권이 나왔다. 이거 하고 요 뒤에 전세권이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요 뒤에 나왔을 때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말소돼요. 예외 없이 말소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나왔을 때 이제 문제란 말이야. 여기 나왔을 때 이걸 말소 기준이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여기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렇게 취급하세요. 요것만 말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 뒤에 이 권리를 찾았으면 요거 자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자 보통은 우리가 채권자들 있죠. 배당 받을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 마찬가지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당연히 배당 못 받는 애들이 있어요.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럼 배당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등기부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이런 애들은 등기부에 채권액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배당요구를 안 하면 최후에 배당요구를 안 하면 최후에 그냥 법원에서는 그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후순위 권리자나 이런 애들이 그 금액이 전부가 아니다.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거 아니다 할 때는 배당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심지어는 가압류권자도 경매 등기 이전에 가압류 등기한 사람들, 얘들도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우리가 배당을 해준, 배당 순서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그 주택 임차인들, 상가 건물 임차인들, 얘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자, 임차인들 기껏 확정일자까지 갖춰가지고 우선 변제권 확보했어.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돼서 최우선 변제권까지 있어.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해줘요, 얘들은. 주택 임차인, 상가 건물 임차인, 아시겠죠? 요건 다 갖췄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한다 해서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경매에서. 말소 기준 앞에 들어가서 대항력이 있다. 그럼 배당 요구한다 해서 말소, 그 대항력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아요. 돈 다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임차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인들이에요. 임차인들. 자, 그러면 요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전세권은요, 전세 보증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법에서는 전세금이라고 얘기해요. 전세금. 그 전세금을 지급해야만 전세권이 인정이 됩니다. 물권인 전세권이.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급 안 하고,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친구가 멀리 저기 유학이나 이민 가면서 서울에 있는 집 빈다고 친구 보고 들어와서 살라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전세권 설정까지 해줄게. 전세권까지 준다 이 얘기예요. 근데 친구 사이니까 보증금 받아 안 받아? 안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등기 신청 갈 때는요, 전세권 등기 신청할 때는 그 신청서 난에 항목이 있어요. 전세금이라는 그 쓰는 항목이.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적었어, 금액을. 실제로는 주고받은 적이 없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등기 심사,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신청서 내용, 그리고 나머지 서류 다 맞으면 그대로 기재해주는 거야. 이게 등기예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가 나왔단 말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이라고 기재를 해놨었어. 등기부에 1억이라고 나와요, 전세금이. 그렇죠? 실제로 1억이라고 나오면요, 얘들 같은 경우엔 원래는 전세권자가 이 말소기준 등기 뒤에 있으면요, 얘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해줘버리고 끝냅니다. 얘는 말소되니까. 그럴 땐 저당권처럼 취급해가지고 배당해줘버리고 끝내요. 배당요구를 안 해도. 근데 여기 있으면 얘기가 틀려지고, 여기 있으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해주고 안 하면 안 해준다. 왜?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얘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억으로 이렇게 가짜로 했지만 얘가 배당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대항력 있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배당요구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1등으로 배당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말소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사안에서 이제 실제로 얘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어쨌든 간에 저 보증금이 가짜라는 걸 밝혀내게 되면 이걸 낙찰받은 사람은 또 뜻밖의 행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1억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는요, 후순위 권리자들이 이거 만약에 가짜라는 걸 알면 그 입증하고 소송 겁니다. 이거 배당 이의 신청 제기해요. 왜?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등기라고 취급되는데. 이 들어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이 사람들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렇죠? 경매 진행됐어요. 그럼 이거 낙찰자가 인수하겠죠. 그렇죠? 근데 낙찰자가 딱 보니까 전세금을 실제로 주고받질 않았어. 그 정을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전세권 등기 무효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걸 이제 제기하면서 전세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해내면 결과적으로 하나 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정을 알기는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요, 전세권은요, 말소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른 거 말소 기준 잡고요. 맨 앞에 나왔을 때 얘가 배당 요구하면 배당해주고 전액 다 받으면 말소 되는 거고요. 전액 다 못 받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권자들처럼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얘도. 전세권이나 물권의 힘으로.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당연히 배당 안 받고 그대로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낙찰자가 인수한 거니까 돈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가 송달된 것들 이런 거 보고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자, 거기 참고 판례 보시면요.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됐다. 이 경우에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이 영향을 받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사안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거죠. 전세권이 1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층짜리 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2층짜리. 그리고 여기를 전세권 등기했어요.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그러면서 담보물권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물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원래 하나의 물권이 성립해야 됩니다.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소유권도 한 개입니다. 두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 아니냐? 아니에요.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 만약에요, 갑의 2분의 1, 을의 2분의 1. 여기서 을한테 A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이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거냐? 아닙니다. 이 저당권의 효력은 이거 하나 전부에 미쳐요. 다만 2분의 1 지분을 잡은 것뿐입니다. 우린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물권은요, 하나의 물건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그런데 다른 물건 제껴놓고 용익물권은 꼭 그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토지가 굉장히 커.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요만큼만 있으면 돼. 토지가 굉장히 크다는 건 이게 한 필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소유권 한 개, 그렇죠? 근데 나는 요것만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지상권을 얻고 싶단 말이야. 지상권을, 이 토지 주인한테. 그 토지 주인도 뭐 이걸 전부 지상권 해가지고 요거 짓게 하면은 자기도 여기 사용을 못 하잖아. 그렇죠? 제약을 받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놔도 지상권을 주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이란 권리를 성립시킬 수 있느냐? 원칙대로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허용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럴 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등기 신청할 때 도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그런 물권이 설정되는지. 그래서 여기 전세권도 용익물권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물건이란 말이야. 토지가, 아니 건물이. 그때 2층만 지금 전세권을 설정하고 싶다. 물권이. 도면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밑에는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취득을 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요건을 갖추고 살고 있어, 이 안에. 이 안에.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전세권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판례가. 자, 그래서요.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2층 부분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부분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되면요, 보세요. 전세권자가, 이게 집주인이 갑이라고 하고요. 전세권자가 A야. 그리고 임차인이 B야. 등기부에 예를 들어 전세권이 등기가 먼저 됐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2층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보니까. 그 다음에 임차인 B가 요건을 갖춘 날짜를 보니까 얘보다 뒤죠. 그래서 시간 날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세권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얘 어떻게 돼요? 대항력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경매에서. 그렇죠? 지금 판례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이지 않냐? 응? 그러니까 얘 없어진다고 그래서 얘가 먼저 생겼던 거라 얘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뒤에 있다고 그래서 날짜가 뒤라고 해서 얘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판례가. 이게 만약에 말소 기준 취급을 해버리면 얘를 이렇게 부분이 달라도 얘 소멸되면 얘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판례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소 기준으로 보면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세권이 등기가 되고 아닌 부분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말소된 거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이 뒤에 하나 있다? 그럼 얘는 대항력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력으로 하였으나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는 보증금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행위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자, 동시행위라는 말 뭐 그닥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로 간에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요, 지금. 채권 채무 관계. 자, 임대차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임차인은 물건을 돌려줘야 될 채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채무가 있잖아. 그렇죠? 각각 반대로 얘기하면 집주인은 임차인한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 있고 그렇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권리가 있으면 대개 그에 따르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게 한 쌍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재산권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병역 의무 같은 거. 병역 의무. 군대 가야 될 의무. 권리는 군대 갈 권리라고는 안 해요 우리가. 아시겠죠? 군대 갈 의무입니다. 이거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어요. 어?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거야. 대부분은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의무도 존재를 해요. 특히 재산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에서 지금 계약 기간 끝났어. 그럼 서로 간에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한쪽은 물건을, 한쪽은 돈을. 그럼 이 두 의무 간에는 누가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누가 먼저. 그렇죠? 이거 말고도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를 할 때 보면 되게 아무 말이 없으면 잔금 치르고 물건, 부동산. 잔금 치르고 등기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돈을 먼저 주는 게 돈을 주는 게 먼저예요? 등기 서류를 넘겨 받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별 말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요 당사자 간에 특약은 할 수 있어요. 네가 먼저 뭐 하루 전날 뭐 이렇게 하고 다음날 내가 뭐 한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그거 따르면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동시행 항변에 대한 뭐 포기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건 당사자가 자유롭게 약정한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되고 그걸 안 했을 때는 대부분의 관계는 이렇게 동시행 관계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그 계약 기간 끝나서 돌려줄 때 특히 그렇습니다. 동시행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행 관계 있게 되면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항변을 할 수 있어요. 동시행의 항변.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자기 의무는 이행 안 하면서 나보고만 하라고 그러면 너도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너는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 이게 항변이란 말이야. 항변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보증금, 집주인이 내 집 내놔 라고 얘기하면 임차인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보증금을 내놔라. 그렇죠? 그거 줄 때까진 안 내줄래. 그럼 이제 이거 끝도 것도 없이 말싸움하게 되는 거 이제 서로 앉아가지고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사자가 그런 항변을 못하게 하려면 내가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임차인은 이 판례 나온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 그럼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우선변제권 순서대로 가서 배당을 받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배당 요구하면 대항력 사라지나요? 제가 아까 잠깐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대항력 있다는 얘기는 말소 기준 등기 앞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우선 변제권 행사하면, 배당 요구하면 항상 1등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 확정 일자를 이때쯤 가서 받았어. 그럼 우선 변제권 여기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수많은 권리들이 있고 순서가 뒤처지는 거지. 그럼 얘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도 순서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 없으면 어떻게 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배당 요구를 했어도. 그래서 이 경우가 그겁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보다 하루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물론 대항력권은 그 전에 갖췄지.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데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등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한 푼도 못 받은 게 아니라 일부 남아가지고 받았어요. 1등 받고 남아서 받았어. 근데 다는 못 받았어요. 그게 못 받은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항력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부분을 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 권리가 동시행 관계다 이 얘기예요. 즉 판례 얘기는. 그래서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또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전세권과 임차권의 목적 부분이 다른 경우에 한해서는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뒤에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 임차권의 목적 부분이 다른 경우, 전세권과 임차권의 목적 부분이 다른 경우, 이 그림에서처럼 전세권은 예를 들어서 2층이고 임차권은 1층 경우, 이런 경우에 선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뒤에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만일 목적 부분이 같다면 선순위 전세권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면 후순위에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소멸된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달리하고 있으니까 얘 소멸된다고 해서 얘가 먼저였는데 얘가 소멸된다고 해서 얘도 따라 소멸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야. 얘는 다른 말소 기준 등기, 얘 아니라고 그랬죠. 말소 기준이 말소 기준 등기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따라서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뒤집어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임차권이 여기 설정됐어. 전세권 등기되어 있는 곳에 임차권이 설정됐어요. 자, 그런데 전세권이 지금 배당받아서 말소됐어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얘기죠. 2층에 전세권 등기해놨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말하는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느냐 얘기지.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 A가 지금 전세권자인데 B가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얘기죠. 임차권 얻어가지고. 우리가요,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그렇죠? 근데 물건을 반드시 점유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전세권은. 얘가 여기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어. 물건을 꼭 얘가 인도받아야지 전세권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돈만 지급하면 돼.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하면 돼요. 여기를 점유 안 하고 비어있다라는 얘기야. 등기부상에는 전세권자로 나오는데 비어있다라는 얘기지.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B가 주택임대차 계약 맺고 들어가가지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건 또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돼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사라지면 얘도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근저당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압류, 가압류, 자 이런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 등기 중 가장 앞에 있는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증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에 있으면 살고 뒤에 있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말소되는 등기 및 권리 해가지고 참고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막 외우라고 지금 소개해놓은 게 아니라 외울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소 기준 등기 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앞에 나오면 살고 뒤에 나오면 죽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가처분 등기와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참고로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와시면 권리 분석에서 나오는데 소멸주의, 인수주의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말소 기준을 중심으로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소멸. 그걸 우리가 인수주의, 소멸주의.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권리 분석의 의미에서 나오는데요.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를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그걸 찾아서 뭐 했으려고? 자,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찾는 게 권리 분석의 의미래요. 그럼 그걸 찾아서 뭐 했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뭐에 쓴다기보다는 그놈이 살아서 나한테 인수되니까. 그렇죠? 인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사실 이것은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매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매매를 통해서 살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값어치죠. 내가 이게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느냐 아니면 덤탱이 써서 사느냐, 항상 그게 문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사느냐 문제는 매매나 이런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경매도. 그렇죠? 문제는 권리 분석에 있어서. 자, 그래서 부동산의 시세나 주변의 상황, 매수자 자신의 개인적 취향, 장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경기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권리 분석은 그것과 상관없이 따로 판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어느 곳에 어떤 부동산, 어떤 종류의 것을 갖고 싶어. 딱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이 항상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권리 분석을 통해서 판단해줘야 된다. 자, 그럼 권리 분석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저당권의 소멸 여부에서 나오는데요. 자, 저당권은 말소 기준 등기 중에 하나죠. 제가 어젠가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역으로 물어본 적 있죠. 경매 낙찰되고 나서 살아남는 저당권 등기가 있다 없다? 낙찰되고 나서 살아남는 저당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은 전부 말소됩니다. 낙찰되면. 아시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압류, 가압류도 전부 다 말소되는 게 원칙이에요. 말소 기준 등기들은요, 그 자체가 기준이면서 그 자체가 낙찰되면 전부 말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압류, 가압류의 소멸 여부에서 나오는데요. 자, 압류도 가압류도 소멸되느냐라고 하는데, 소멸되느냐 여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이 경락되었으면 경매 청구를 누가 하였든가 환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압류의 목적은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압류는 대개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를 하는 게 많아요. 자, 이렇게 압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압류를 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체납처분에 의해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 압류해서 강제집행해가지고 세금 거둬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압류했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 절차를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절차가 뭐냐? 공매예요. 공매. 우리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안 해, 이쪽은. 공매를 간다. 어쨌든 그것도 경매처럼 취급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공매를 가. 그 절차가 우리는 그 공매나 이런 경매 절차를 뭐라고 그러냐? 환가 절차라고 그래요. 우리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경매를 통해서. 이거를 법에서는 환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압류를 하는 그 목적은 환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낙찰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환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압류한 목적은 다 달성했네. 그렇죠? 그럼 압류 등기가 더 이상 살아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소가 된다. 넘어가셔서 반가로 3번에 있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뒤에 있는 권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당권이 선순위일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압류 가압류가 선순위일 때,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얘들이 선순위다 그러면 뒤에 있는 말소, 뒤에 있는 등기들은 전부 말소된다, 이 얘기고요. 반가로 4번에 보세요. 최선순위 용익물권 소멸 여부. 자, 좀 전에 전세권 얘기했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아닙니까? 용익물권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당권 등기가 있는데요. 요 저당권 등기가 3순위야. 우리가 앞에 2순위에, 자, 이게 토지인데 지상권 등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순위에 가서
가압류등기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앞에 1순위 등기는 뭐 갑이 소유권자인데 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였어. 이게 있었어. 뭐 이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 이 중에 말소 기준 등기는 어떤 거예요? 요거죠? 요놈 기준으로 해서 낙찰되면 전부 말소되죠. 소멸 요놈도. 그 요놈 뭐예요? 살아남네요. 그쵸? 자, 이거 등기부에 있는 지상권이에요, 지금. 그쵸? 그러면 지상권의 내용이 그대로 등기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등기돼 있으니까. 그럼 등기 내용이 뭐가 나와 있느냐? 지상에 뭘 건설할 건지 목적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보통은 다 어떻게 나오느냐? 그 연도, 기간. 그 다음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면요.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의 요소는 아닙니다. 필수 요소는 아닌데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을 때 당사자 간에 그 지료 내용을 등기를 안 해놓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받기로 했으면 땅주인 입장에서는 등기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내용도 나와요. 지료 얼마. 대개는 연 단위로 지불합니다. 연 단위로. 자, 요런 내용들이 지상권 해가지고 나와요. 그럼 한번 볼까요? 견고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30년짜리를 계약을 했어. 근데 지금 딱 낙찰 받을 때 보니까 25년 남았어. 그럼 내가 이거 낙찰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년간 지상권이 등기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상권이. 25년간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상권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대신 요게 지금 기록돼 있잖아. 그쵸? 그럼 요 내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25년간. 그러면 이 금액을 요거 낙찰받았을 때 토지 낙찰받을 때 내가 들어갈 돈하고 수익률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10% 이상 나오면 할만하죠. 요즘 은행 이자 뭐 3%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쵸? 3%도 안 돼.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려고 그러죠? 그쵸? 그럼 이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응? 크게 두 부류야. 부동산 쪽 아니면 주식 쪽이에요. 응? 투자를 하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금융 쪽이에요, 금융 쪽 되게. 여기 이제 예금도 있고 아니면 위험 자산으로 주식이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투자를 이렇게 하라고 노리는 얘들은 결국 뭐예요? 수수료 같은 거 이제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된 애들이라고. 물론 비정상적인 애들은 사기지. 그쵸? 정상적인 애들은 이제 수수료를 이제 챙기는 그런 저기 투자를 이제 끌어오는데 그러려고 이제 물건, 상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상품을 무조건 좋게 만든다 이게 아니에요. 팔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팔릴 수 있게. 그럼 팔릴 수 있게 만들려면 물건의 값어치, 물건의 어떤 효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매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이 구매자들 구매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예를 들면 IMF 때 같은데 이제 생각해 보면요, IMF 때 명태들 줄줄이 나오죠, 그렇죠? 명태. IMF 전과 이후로 따져 보면 그때 IMF 전에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퇴직해서 퇴직금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돼요. 은행 이자가 받쳐주니까. 그거 가지면 자기 봉급 생활 때보단 조금 못해도 어느 정도 할 건 다 한단 말이야. 뭐 한 직장 그리고 여러 번 옮길 필요도 없이 계속 다니면 지위기도 어느 정도 보장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골프 치고 이러다가 퇴직했어. 그럼 퇴직금 딱 넣어놓으면 거기서 그 돈 가지고 골프 치는 거야, 계속. 골프 치면서 살아. 물론, 전에는 매주 골프를 쳤지만, 퇴직하고 나서는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 그건 좀 줄여야지, 뭐. 왜? 봉급 때만큼, 봉급 받을 때만큼 안 나오거든, 이자가. 조금 적거든. 그래도 할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IMF 이후는 어떻게 됐어요? 직장 고용 자체도 불안정해지고요. 고용 유연한지 뭔지 하여튼 유동. 이거, 이때 이제 기원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거 탈출하려고 엄청나게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직장 고용 자체도 안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은 받았는데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자가 안 나오고요. 이자가 안 나온다는 건 전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죠.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율이. 결론은 퇴직은 했는데 또 뭐냐면 옛날 같으면 거의 다 늙어서 퇴직을 했는데 젊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한참 일할 나이에. 사람이 일을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곧 죽어요. 참 신기해. 사람이 일을 손을 놓으면 이 사람 죽더라고, 보통.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일을 해야 되겠는데 더 이상 취직은 안 되고 돈은 넣어놓고 좀 안전하게 굴리고 싶은데 안전하게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무지기수로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어떤 애들이 기승을 부렸냐. 프랜차이즈. 그렇죠? 프랜차이즈 딱 해가지고 이때 이제 닭하고 돼지가 많이 죽었어요. 이때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 불쌍해 애들. 응? 죄다 그냥 하룻밤만 자고 나면 브랜드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응? 죄다 얘들을 타켓으로. 그 사람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닥치고 막 그냥 돼지 잡고 난리가 났지. 근데 보세요. 수요와 공급이 항상 존재를 해. 먹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공급자만 늘어나면 뭐하냐고. 결국은 뭐예요? 나눠 먹는 거지, 시장을. 지금 그 장세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망하고 계속 만들고 있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쪽도 이제 한몫해야지, 이제. 투자니까 끌고 와야 돼. 주머니를 검색을 딱 해보니까 2, 3억 정도는 다들 있더라는 거지, 대개. 퇴직할 때 보통. 이 사람들 타켓으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획 부동산이 이거야. 그래서 얘들은 사기는 아닙니다. 왜? 물건은 주거든. 돈 받고 물건은 줘요. 근데 그 물건이 쓸데없는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걔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고를 합니다. 곧 개발됩니다. 야, 여긴 뭐 들어오고 개발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요. 왜? 수백 년이 지나면 개발되겠지. 그죠? 언제 개발된다는 얘기 안 했잖아. 어? 개발된다고요. 100년 뒤에. 예?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과장 광고일 수는 있어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두메산골 있죠? 여기에 임야. 무지하게 넓은데 무지하게 싸요. 평당 1,000원도 안 해. 사드립니다. 수십만 평을 사드려요. 사드린 다음에 합필하고 분필하고 해가지고 등기부상 지적도로상으로 봤을 땐 네모 반듯하게 잘라줘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 2,300평 단위로 해가지고 요거를 가격을 2,3억으로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텔레마케팅을 고용해서 쫙 뿌립니다. 그럼 텔레마케터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한 건 하면요, 이거 한 건 판매하면 보통 직장인들 월급이 나와요. 한 건당 현찰로 줘요. 현찰로 바로. 왜? 이 효과가 있거든. 현찰로 딱 지불하는 걸 옆에 사람이 보잖아요. 눈 뒤집힙니다. 자기도 팔라고 난리 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게 보험 상품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야. 우리가 처음에 보험 영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친인척한테 가죠. 이 텔레마케팅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되죠. 그렇죠? 물론 자기 엄마 아빠한테까지는 안 해. 했다가 맞아 죽거든. 그렇죠? 자기 친형제들한테는 안 해. 씨알도 안 먹히거든. 왜? 다 같이 못 살고 있는데 뭐. 그죠? 먼 사돈의 팔촌 찾습니다. 제가 전에 강의할 때는요, 이거 한창 기승 부릴 때는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을 왜요? 그랬더니 그 먼 사돈의 팔촌 전화가 갑자기 왔는데 좋은 땅이 있다고 사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야 되냐고.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었는데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여자들이 직장 생활 오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직장들은 그런 회사들은 오래된 회사들이야, 대부분 보면은. 그리고 그 보면 시내에 많이 그 본사들 그 사무실들이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 뭐랄까?
그 사장하고의 어떤 이런 끈끈한 관계들. 그러니까 일을 또 잘하고 하니까 또 그만큼 믿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하는 그런 관계들이죠. 되게 보면은. 그런 분이 세상을 잘 몰라, 물정을. 회사에서 맨날 그 일을 잘하니까 회사 일은 또. 그런데 세상을 볼 줄 모르지. 그걸 사야 되냐고 그래서. 또 저는 또 친인척이 그랬다고 해서 사지 말라고 얘기는 못 해주겠고. 그래서 이러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한 개 팔면 바로 수당이 나온다고. 그거를 현금으로 딱 준단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은요, 옛날에 보면 옛날 건설사들, 그 중견 업체들, 이런 건설사들 보면 직원들한테 뭐 분양하고 할 때요. 직원들이 분양해오고 그러면 월말에 이제 월급 줄 때 그거를 전 직원 모아놓고 앞에서 현찰 쫙 만원권 갖다 놓고 그걸 주는 거야. 그거를. 그냥 눈이 다 뒤집혀, 그냥. 바로 그냥 내일 가서 분양을 살아야 돼. 응? 저거 받으려고. 응?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게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파는 이런 어떤 정상적인 순환 과정이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사람이 돈이 얼마 있는지를 보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어떤 값어치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투자 이런 거 하실 땐 항상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건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 진짜 좋다면 지가 살지면 나.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런 정보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전에는 이제 판교 가지고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판교에 좋은 땅이 있대. 좋은 정보인데 그럼 좋은 땅이 있다고 소개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 그냥 그럼 그냥 제가 끊어버리는데 그날따라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 땅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해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놀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좋은 정보 있고 좋은 위치에 땅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되게 놀랄 줄 알았는데 아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기가 할 거라고. 딱 그 순간 내가 당황을 했어. 그냥 얼른 끊었지.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좋은 정보가 있다고 이제 저한테 오잖아요. 좋은 정보가 있다고 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제 귀에 들어올 정도면 이건 정보가 아니다. 5천방공민이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한테만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주는 거 특히. 너한테만 가르쳐주고 자기는 안 해. 그 왜 그러냐 이거죠. 그렇죠? 지부터 해야지. 응? 어느 사람은 다 그래요. 인지상정이. 자기 배 불러야 남의 저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런 기준으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지상권 얘기 요거 좀 했고요. 거기 최선순위 영유물권 소멸 여부. 자 말소 기준 앞에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전세권 얘기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